되게 싱글 데디라고 네. 하면 또 이분 빼놓을 수 없죠. 바로 김구라 씨입니다. 네. 김구라 씨는 2015년 8월에 이혼을 하면서 동영군을 키운 6년 차 싱글 데디인데요. 1997년 12월에 18년간의 이제 결혼 생활을 뒤로 하고 이혼 소식이 전해져서 좀 많이 좀 씁쓸했었죠. 네. 네. 네, 지난 2010년에 김구라 씨 전 부인 이 씨가 이 자신의 이름으로 친언니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언니가 돈을 갖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김구라 씨가 빚의 존재를 4년 뒤인 2014년에 빚을 알게 된 겁니다. 당시 전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던 빚이 무려 17억 원이었다고 해요. 17억 원이었다고 해요. 근데 원금은 5, 6억밖에 되지 않았대요.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만 10억인 셈이죠. 이자가 10억이에요. 네. 그렇다고 김구라 씨가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고요. 사실 10억 정도의 빚은 워낙 활발히 활동을 그렇죠. 하고 있으니까 네.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빚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. 이 과정이 거의 2년에 걸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공황장애까지 앓게 된 겁니다. 사실 공황장애를 주변에서 연예인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 활동 자체를 못하거든요. 활동을 못하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. 결국은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2015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. 네. 굳이 이 쌓인 빚을 갚기 위해서 김구라 씨가 들어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 사실 그때 뭐 어느 채널을 틀어도 다 김구라 씨 프로그램이 맞아요. 나올 정도로 정말 바쁘게 활동을 했는데 사실 속사정은 이렇게 빚을 빨리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. 네. 당시 이제 방송계에서는 김구라 씨를 파일럿의 요정이라고 불렸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, 진짜로. 맞아. 당시에 3년간 그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무려 48개입니다. 3년간? 예. 빚을 갚기 위해 48개, 정말 쉴 새 없이 프로그램을 했다는 증거죠. 네.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현재 그 빚은 다 갚은 상태인가요? 사실 이 빚을 다 청산한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2017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가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일단 빚에 대한 정리는 다 된 것 같고요. 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김구라 씨가 갚은 거 외에도 아들인 동현이의 수익 중에서 또 일부도 이 빚을 갚는 데 또 뭐 사용이 됐다고 해요. 그런데 일단 동현군의 엄마이고 비연예인인 사람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었던 주부가 특히나 17억이라는 금액을 갚는다라는 게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구라 씨가 이 18년 동안 함께한 아내에 대한 의리로 이 빚을 다 갚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김구라 씨 하면은 이미지가 아마 다른 대중분들도 그랬을 텐데 이미지가 이 고집스러운 턱과 이 가운데 주름이 약간 트레이드마크처럼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까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녹화 때 이제 뵀던 가장 반전 이미지의 좀 스타였거든요. 덕담도 건네시고 이렇게 친근하게 굴어주시고 너무 이미지랑 다르셔서 맞아. 굉장히 반전이었던 너무 좋았어요 느낌이. 네. 진짜 젠틀하시죠. 됐었죠. 맞아. 네. 네. 제가 김구라 씨 집을 촬영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일기인가? 가계부 같은 게 있어요. 아. 그거를 몇 년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. 어머. 그런 꼼꼼함이 있는 친구인데 아내분이 이렇게 몰래 본인 몰래 빚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을 때 그걸 느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는 걸 보면 또 김구라 씨 스타일로 맞아요. 해결해 나가는 거 보면서 야, 역시 진짜 김구라 씨는 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. 정면 돌파. 네. 네.